이 공간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분들의 공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더 광폭으로 또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박주혜 변호사도 있어요. 예, 박 변호사 먼저 할래요? 아니면 도 변호사 먼저 할래요? 아, 도 변호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내 자리가 없네요. 이쪽에. 아, 그쪽에.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근거해서 제가 제기했던 소송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지난 전당대회 후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뛰었었던 자격을 근거로 선거가 끝난 후에 앞에서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각종 그 자료들의 열람등사 자료 공개를 요청했었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거의 세 달이 지나도록 전혀 공개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는 그냥 제기되어서 걸려만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신문 한번 후에 이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위탁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당이 그 선관위에 위탁하는 그러한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그러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통해서 그 국민의힘 당이 당내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그 일괄 위탁한 K-Voting 모바일 투표만이 아니라 당원 ARS 그리고 일반 국민상대 여론조사 모두를 일괄 위탁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위탁관리금지 가처분을 당원 1,500명을 대리하여 최근에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당내 경선에 있어서 지난번과 같이 일괄 위탁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중지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규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형식상 내용상 모두 위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과는 지금 2차 경선이 끝나도록까지 법원이 그 자격을 트집 잡으면서 1,500명이 그 구글 폼으로 요즘 이제 구글 폼으로 다들 편리하게 소송 대리인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웬만큼 진행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형태의 그 위임 자격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아예 소송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면 뭐 저보고 인감증명을 다 떼오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위임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연기한 뒤에 또 하나 굉장히 제가 그 조금 의외고 충격적인 것은 보정명령을 가장 최근에 내리면서 2차 경선이 끝났으니 취하하는 게 어떠냐는 그러한 그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탁관리는 3차 경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낸 소송이 2차 경선이 끝났다고 취하해도 되지 않느냐는 보정명령이 오는지 심히 굉장히 그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그 화천대유의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데서 드러나듯이 법원이 부정선거에 굉장히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그 법 절차에 1차적으로는 호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 공개에 대한 가처분도 제기했고 또 위탁관리 금지에 대한 가처분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불법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촉구하는 것은 그러한 불법에 협조하고 방조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그 부당한 위탁 관리를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당규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규는 대표적으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당규를 미리 정해두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15조의 5 여론조사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지금도 70%나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전문가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한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해서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 또 그 중간에 조사 감독, 또 사전 검증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경선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앞서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일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지금 2차 경선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자료 폐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셨듯이 증거 자체를 폐기하고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선거가 허물어지는 것과 당선거가 허물어지는 것은 괴가 같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법원이 허물어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물어지고 국가선거가 허물어지고 당선거가 허물어지고 모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경선은 4.15 부정선거에 이은 퍼펙트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재호 의원과 한기호 선거부위원장이 황기원 후보에게 경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을 하였는데 이런 도둑이 재발자료 큰들이부터 내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황기원 후보가 4.15 부정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선 위탁의 부정선거 위험성에 끊임없이 주장했을 때는 벙어리와 김매거리처럼 미동도 하지 않던 언론과 당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는 것은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저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큰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알로 김재희 의원은 경선 부정조사를 할 때는 황교안 후보 측 인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당 선거니 관계자들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의심과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합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당에서만 조사한다면 결국 부정은 없었다고 발표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울러 김재호, 한기호의 책임성 각법 발언에 대해 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역선택 문제와 중앙선거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출 시에는 여론조사 왜곡 방지를 이유로 역선택 방지를 주장하고 2차 경선에서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비율을 배정하였지만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역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며 민주당 지지 국민을 배제하는 것이 교차투표 확정성을 방해한다는 괴변을 역선택을 허용하라는 생떼를 쓰면서 여론조사 70% 당원 30%라는 상식 이하의 규정을 설정한 것 자체부터가 조작을 처음부터 염두에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여당의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들이 좌당의 역선택에 대해서는 침을 튀기며 역선택 방지를 철회하라고 난리와 깽판을 칠 때 은밀하게 동조와 지시를 한 당대표와 관계자들은 엄중하고 냉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가지는 지난 총선 부정선거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한 중앙선관위와 당대표가 노예교를 체결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며 커튼 뒤에서 희희낙낙했다는 것을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여당 선관위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자체가 부정을 작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이준석은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반론과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서를 말한 것이 주술적이며 자신과 하루 종일 토론을 해야 한다는 아무날 잔치나 늘어놓지 말고 일주일 한 달이라도 상대하겠으니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 경선을 국힘당 전체 절차 자체에서 철저한 감시하에 실시하였다면 윤석열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얘기대로 보수를 괴멸시키고 어디에서 누가 보냈는지 근본도 모르며 당의 기반과 공적도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1위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비난 일색에 지지자도 찾기 어렵던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4강에 들었다는 것은 완전 코미디이며 누군가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일설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최선의 증명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차 컷오프 자료를 바로 폐기했다 들었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 무엇이 더럽고 감추고 싶어 속전속결로 경선 자료를 폐기했는지 해명하고 분명히 눈으로 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홍원 씨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며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못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도 없는 당 선거관리위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국적은 중공과 북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상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행위는 상호간 묵시적 합의와 청탁이라는 탄핵의 범죄이며 지하경제공동체를 구성한 성사적 범법 행위에 해당됨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정홍원 위원장은 신속히 자신의 위치로 들어와 부정선거 규명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거짓은 아무리 감춰도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실 축구하고 잘못된 것을 잡는단 분은 너그럽게 포옹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한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에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대가를 받을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거짓을 유포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론과 불의에 대응하는 위대한 한국정신을 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번 경선은 100번, 1000번을 물어도 200%, 300% 부정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준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그 부정선거의 흔적들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번에 이 당 경선을 보았습니다. 당 경선을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나 그 4.15 때 봤던 그 공식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15 때 제가 봤던 것과 오늘 이번 그 당내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드러난 그 부정의 증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짓을 잠시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의 공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공식이 뭐냐면 선거 감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4.15 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대 때 12.14%였던 것이 26.69%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관했던 어떤 사람, 투표했던 어떤 사람도 이 투표소에서 몇 표를 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를 아느냐? 중앙선관위 서버가 몇 표가 투표됐다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걸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참관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투표한 어떤 사람도 이 해당 시간에 해당 일에 사전투표 기간 이틀 동안 몇 표가 기재됐는지 몇 표가 투표가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투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지 않은 투표자 수는 결국 범죄자와 전산만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신중동에 4.7초당 한 표, 마지막 3시간에 1.7초당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전산 조작으로 유령 투표를 확 올린 다음에 빳빳한 사전 투표지를 기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이 15초 미만으로 찍힌 게 203곳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179개이고 당일투표가 24개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일투표는 표를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고 사전투표는 표를 뽑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본투표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179개가 이렇게 15초 미만입니다. 15초 미만. 손소독, 체온 측정, 비닐 장갑, 그리고 병목 구간이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하면 절대로 이곳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천시 신중동처럼 되려면은 저 부천에서 송파까지 한 줄로 자서야 그 경우가 23,064명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지들이 엄청나게 훼손되었습니다. 봉인지들이 엄청나게 훼손되었는데 이 봉인지의 큰 문제점이 뭐냐? 봉인지 관리 대장이 없는 겁니다. 봉인지를 몇 개를 관리하고 몇 개가 훼손됐고 몇 개를 교체했고라는 것을 전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뜯어진 이 봉인지 요 핀을 뽑아서 요 안으로 이 빳빳한 거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걸 넣으면 그냥 300개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봉인 관리가 안 된 거, 이게 부정선거를 사실상 방조를 한 것입니다. 이 광주의 투표소, 그 개표소의 장면인데요. 1분짜리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냥 보란듯이 이 봉인지를 그냥 임의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임의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투표 당시, 투표한 보관 당시에 봉인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 더 과단인데 지금 음성이 좀 안 들리지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유령 투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12%에서 27%로 급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빳빳한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으로 올리고 그냥 집어넣는 그 방법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과반이죠. 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선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땠는가? 경선룰 미팅이 없었습니다. 모바일 조사 참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참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투표율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득표수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쓴 거였습니다. 증거인멸을 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간을 불허했습니다. 전산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비공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거기 작당하고 밀실에 모인 몇 명이 1등, 2등, 3등, 4등을 내 맘대로 내가 1등, 1등 안상수, 2등 황교안, 3등 누구야 그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끝 아닙니까? 이런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여론조사 관련 지침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지침에 참관인이 받은 지침 내용입니다. 이 참관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참관인 도착 시간은 양일 10시 40분, 참관 시간은 양일 각각 2회씩 이렇게 딱 두 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10분 정도 구경하는 겁니다. 참관도 아니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4.15 부정선거는 그래도 오프라인 투표지가 남아가지고 부정선거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힘 경선은 전산으로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자료를 폐기를 했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고 제가 그것도 위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ARS 여론조사는 대상 번호를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추출 프로그램, 통신사에서 그 추출을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어땠느냐.
그 추출 프로그램 통과하는 것을 안 봤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당 대표 선거도 추출 프로그램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와 모바일 조사의 그 차이가 컸던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참관의 구경이죠. 오전, 오후 각 10분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투입된 사람들이 20명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떻게 선발했는지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마무리 이후에 어떤 자료도 안 줍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장이면 다 까버리겠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선이 무효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줌은 의혹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나는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 너네들이 이걸 잘 봐라. 이렇게 해야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그 당연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결국에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 북한식 선거네 이거. 북한은 선거이라고 누구도 몰라요. 플러스만 내버려 네. 끝.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 500만 개의 선거 DB를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이전 발표 때 안 드렸는데 선관위는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QR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QR을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그 QR코드에 그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묻는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을 50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통신사에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이용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게 왜 이 정도를 모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선거 후보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53개 지역구입니다. 많아야 10명이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2530명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뭐 많아야 100명이라고 쳐도 그 사람 합쳐도 5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500만 개나 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조작. 결국 조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추출 프로그램도 참관을 안 하고 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이용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선관위에 전적으로 맡긴다.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선거 정보 시스템 통합이 운영 사업 그 일정을 보면요. 개인정보 역량평가라고 해서 딱 2월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4월 15일, 4월 10일, 11일 그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 그 수원시 그 화성시 봉당읍 그것이 가업선거구의 내용이 병선거구로 싹 다 갔다고 말씀드린 바가 옛날에 있을 겁니다. 3월 7일에 선거구 획정이 새롭게 돼가지고 얘들이 작업해 놓은 대로 그대로 그 데이터가 꽂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전산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대통령 국힘 경선에도 이러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나도 저랬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경한 후보 캠프에 그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부정선거를 겪었다라고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자 양씨인데 투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장씨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떴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전산 오류입니까? 전산 조작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투표를 했는데 오징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입니까? 상식입니다. 전산 오류입니까? 전산 조작입니까? 이거는 동전자 기록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누가 들어가서 조작을 한 흔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바일 조사를 지금 여기 계신 조슈아 씨가 참관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회의실에서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중회의실에서. 중회의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 가가지고 실시간 로그 기록이 쫙 올라오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경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관인들이 야 이거 다 보십시오. 다 영상 촬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시아님한테 그 혹시 거기서 영상자를 찍은 거 없냐고 물었더니 중회의실에서도 그 투표수 그것도 찍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들키기가 싫으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투표 현황입니다. 투표 현황인데 10시 45분경에 조회시간 11시의 투표 결과가 이미 기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 노트북, 그 노트북은 정확했습니다. 10시 45분경에 선거 그 관리 시스템, 선거 통계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딱 찍었더니 10시 45분경인데 11시께 발표가 돼요. 전산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전산 장난을 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요. 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고요? 이런 엄청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전산으로 장난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오징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지금 또 안 되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증거는 남습니다. 4.15 때도 증거가 남았습니다. 4월 15일 날 투표를 갔다. 이거는 선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공신영은 뉴스 기사예요. 천안에서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를 했더라. 경기 남부 경찰청에 평택시에 이미 내 명의로 투표를 하면 누군가 서명을 했더라.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화성시 그 봉담호 사건을 제가 살펴보다가 거기 지역 그 위원장하고 거기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노부부가 당일 투표를 갔는데 이미 두 부부는 투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 통합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에 이미 투표한 걸로 나오고 이걸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게 그냥 오류다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부정의 증거들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가 존재하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존재를 하고 과거 투표 결과랑 비교해도 말이 안 되고 핑계를 대려고 했더니 다른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투표를 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군사 지역이라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선거의 명부에 1886년생이 두 명이고 89년생이 한 명이고 1897년 두 명이고 이런 세계 최장수 마을 이거 두 개밖에 안 깠는데 이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영등포울과 인천 연수울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네스북을 깨낸 통합선거의 명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산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특별선거구편에서 이렇게 포항, 대전, 강릉, 울산 이런 식으로 엉터리 배송 경로의 증거가 남는 겁니다.
경주에서 울산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거쳐도 대구 정도 거치고 가겠죠? 그런데 대전 강릉을 왜 거칩니까? 하다 보니까 조작의 증거들이 남는 거예요. 이게 조작의 증거들이에요. 예, 깨씨, 횡씨 이런 것들이 조작의 증거들이에요. 저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전산 조작을 하던 애가 장난을 치다가 하도 이 번거로운 일을 하다가 야 재미나게 야 깨씨 뭐 힘씨 이렇게 남긴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스터 에그예요.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누가 272만 개의 등기번호를 이걸 다 보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남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에요. 아까 오징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의 증거예요. 조작의 증거. 조작의 흔적이라고요. 예, 그리고 그 국힘당의 지금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홍은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이거 대비 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108조 2항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그때까지 안 되는 것이고 이미 그 10월 8일이 끝난 이후에는 지지율과 순위를 공표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공개하는 걸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이름만 참여하여 집계하고 컷오프가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즉시 파기기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것이고 극히 제한된 이름만 이랬다 하는 것은 밀실에서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짓을 스스로 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 파기했다는 말은 결국 여론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일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란 것이 항상 불복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까봐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살 수 있는 거는 그건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면 결국 그걸 검증하는 절차까지는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제도적으로 깠을 때 야 우린 제대로 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까버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즉시 파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이게 이제 증거인멸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예. 지금 김재원 그 공정선거 추진단장이 이렇게 주진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8강안에 든 것은 약간 이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4명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됩니다. 사이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갈림 차인데 조금 알려주세요. 김재원, 제가 미안하지만 황교안, 안상수 두 분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기정, 저는 원희룡 위원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던 설문조사나 여러분이 느꼈던 민심은 어땠습니까? 황교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유튜브 등의 설문조사 표본수도 1,000명, 2,000명 따위가 아니에요. 만 명, 1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꼈던 황교안에 대한 민심은 1등을 쫓아가는 2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조선일보에 있는 이것을 조선일보가 알아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후보를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등으로 가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렸습니다. 그걸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던 겁니까? 네.
이랬던 상황입니다. 이런 게 민심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민심을 기반하고 유승민 몇 등 나오는지 보십시오. 무슨 3등입니까? 원희룡이 무슨 4등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 이 명백히 반하는, 민심과 반하는 결과는 결국 민심과는 다른 전산 조작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결과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밀실에서 마음대로 바꾼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모든 걸 다 공개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이의 제기가 있으면 다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내가 선거에 참여했구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권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종적으로 그 투표 결과를 만약에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 쉬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가 저는 4위 황교안 후보보다는 명백히 높을 거라고 확신을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원희룡 후보보다는 월등히 높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투명한 경선이 돼야 되고 이게 뭐 황교안 후보가 1등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의 주권은 없습니다. 내년 대선 끝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밝히는 과정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한 경선 불복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오세요. 나오시고 같이 공동 질문을 받고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 애국수차팀 황경구입니다. 지금 변호사님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애초에 역선택을 방조방임하는 것부터 부정경선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급기야 이제 한간에 이러한 문제까지 이제 대두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김재원 그 단장이 이러한 황교안 대표님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고요. 조속히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주장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시시각각 나날이 지금 뭐 합동 토론회 하면서 진행이 되고 11월 5일을 향해서 갑니다. 그랬을 때 법률적으로 또 당헌당규상 이것이 소급 적용돼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우리 유권자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법률적인 문제와 또 정의적 판단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뭐 형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선행하는 원인이 잘못됐으면 후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명을 남기는 경선이 그 자체로 위법하고 불법이고 무효였다면 그 4명으로 진행되어서 서로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도 무효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법원이 또 당이 신속히 과정을 전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 전개로 보면은 끌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검증되자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산 서버에 있는 기초 자료들이 공개되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으면 수일 내로 아무리 길어도 수일 내로 검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안 할 뿐이죠.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만일 하기로 진짜 공정한 그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당 자체에서부터 못할 이유가 없고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선관위는 늘 당 핑계를 댑니다. 당과 위탁을 했다고. 그런데 당이 요구해서 기초 자료를 기본 자료를 공개해서 전문가들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바로 까면 됩니다. 근데 바로 까지 못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경선 절차가 스스로 위법이 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뭐 한 며칠 사이에 그 동명선거 추진단 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제 그 뭐 소송을 한다면은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알 수 있는 여러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지금 4.15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구성선거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아동데일리에서는 계속해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 과거에 그 표지 블록이 운영 장치에 연결되는 것이고 거의 와이파이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취재를 해본 그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 와이파이에 있다는 그 전문가가 붙였다가 떼어난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는 이제 그 특수보민지의 문제가 제가 올 전에 문제 삼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그러한 그 틈,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틈이 그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취재하면서 명확한 증거는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 투표 인수보다 도구 인수보다 투표 인수가 투표수가 많았고 열표가 많았고 그 다음에 6월 28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검표에서 관외 사전투표에서 마지막 1년 번호가 45,610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경훈 의원 측에서 300번 더 관외 사전투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아마 혼돈에 빠진 것 같은데 45,310표가 아니고 그때 그 관외 투표에서 늘어났습니다. 1년 번호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번호를 보니까 45,800뭐 기권도 있어가지고 빼니까 그 45,610번 이상으로 번호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재검토할 때 범위 안에 있었는지 중복되는 게 있었는지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 증거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경선 관련이 4.15예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선에서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관 자체를 못하게 만든 것이 결국에는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떤 전산적인 부분 예를 들면 오징어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하였습니다. 아니면 오징어 투표하려고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4.15와 관련된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제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생각.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조금 더 질문 네. 질문이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 그 증거 부분에서 봤을 때 투표 종류가 그 종이 투표가 있고 세 가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투표가 있고 전자 투표를 하는데 태그처럼 이렇게 종이표를 남기는 증거를 남기는 게 있고 세 번째 이번 모바일 투표처럼 일체 종이 증거가 안 남는 형태가 있습니다. 검증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부정선거가 개입되기 쉬운 것은 바로 이번 당내 선거처럼 아무런 종이 증거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종이투표가 남았는데도 그렇게 심각한 부정이 저질러지고 그 검증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국가를 파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에 아무런 증거도 남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태그조차 이렇게 자기 확인표조차 남지 않는 모바일 투표와 전화 여론조사만으로 지금 이 당내 선거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오류의 기관으로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고 경고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폐기할 수 있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서 야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딩과 전자기계는 최첨단으로 쓰고 안에 지배하는 소프트웨어는 야만 전체주의라면 그 사회는 선진국입니까? 야만 전체주의. 야만 전체주의. 우리나라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질문을 짧게 하세요. 예, 질문이 뭐 1분 넘으면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야 되니까. 네. 제가 한마디만 제가 경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경선 그 모바일 투표하고 지금 그 K-보팅하고 모바일 ARS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금 세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데가 있습니까, 후보님? 뭐 제가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죠. 예, 뭐 전 뭐 그런 나라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아, 지난 4.15 부정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들이 이제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진행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경선 부정 증거가 드러났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끌 경우에 저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부정선거 세력은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황교안 후보와 같은 대한민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를 이 부정 경선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이것은 4.15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 저항 운동에 덧붙여서 부정 경선이라는 이 거대한 저항의 소재를 더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겠죠. 짓밟아서 억누르면 입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잘못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큰 악수를 두고 4.15 부정선거로 분노하고 있는 전혀 저희들 부정선거 운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 3분의 1이 황 후보님의 알림을 통해서 더욱 늘어나서 국민 3분의 1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층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부정경선을 통해서 양자가 가중되어서 부정경선 부정선거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겠다라는 위기감을 더욱 확산시키면서 우리나라를 되찾는 운동을 가열차게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차라리 8강에서 떨어뜨렸다면 사람들은 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4강에서 떨어뜨린 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실수야. 왜냐하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야, 여기 주변 전부 다 관계하냐. 아, 그리고 4강 떨어지고 나서 이거 진짜 이상한데? 최재형 캠프팀에 있는 사람이 이거 황은 무조건 되는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저도 그렇게 느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느낀 사람이 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승민도 느꼈고 원희룡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경선에 대해서 불복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거 고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많은 국민들이 안 그래도 4.15 때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원상회복 기능 있는 용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부정선거 부정경선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대답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다 파기했다. 이걸 보고 누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범죄자들은 정말 악수를 뜬 겁니다. 네. 지금 이 부정선거는 이제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 지금 유튜브들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인식이 확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법원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의 메이저 언론에서 한 줄도 취급을 안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경호 의원 중심으로 거리 투쟁을 하고 있지만은 또 법적 투쟁도 하고 있지만은 언론에서 이 엄청난 범죄를 갖다가 취급 안 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좀 더 이 정의를 구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 바람입니다. 네. 저는 막혀 있는데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뭐 감 잡는 분은 잡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부당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그걸로 답을 대신할게요. 아니, 그 뒤에. 예. 아니, 그리고 저 아까 손 드셨잖아요. 예. 저기 박준하 사장님 저기 지난번 그 남부공원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울먹이면서 그 상관하고 나오시는 걸 목격했어요. 저는 끝까지 있었어요. 밤 11시 반까지 그때 그 남부공원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전부 다
짜여진 이런 연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이번에 혹시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렇게 황 대표님이 떨어진 보고는 이게 앞으로 무엇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선도 이렇게 180만 한다는 걸 상식적으로 하는 게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엇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내년에 그게 판도가 바뀔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전 솔직히 지금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하태경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통화를 했지만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의 어떤 이게 여당 같기도 하고 야당 같기도 하기 때문에 당의 벌써 이렇게 분열되는 내년에 과연 대선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저는 지금 벌써 그 짜여진 프레임대로 지금 여당에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좀 궁금해요. 제가 좀 전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해가려면 황교안 후보에 대한 뒷받침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먼저 전국적인 어떤 조직음악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한 뭐 5천 원이든 1만 원이든 정기적인 자동 납부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황 후보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번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반드시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년에 부정선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님이 내년에 수기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기표를 해도 전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작년처럼 이런 뻣뻣한 투표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 일장기 도장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는 한 이런 일을 똑같이 반복할까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한 준비까지 전부 다 90% 이상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라든가 홍준표, 유승민 누가 돼도 사실 이 사람들이 돼도 전혀 여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에 억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자기들의 느낌상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인도로 입을 뒤질 겁니다. 너희들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는 그 침묵을 하더니 지금 와서 부정선거 너희들이 한다고 할 때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국민들한테 몰매를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싸울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과 아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스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만 질문을 더 받기로. 아 잠깐만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 분 한번 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슈아. 네, 이번 그 당내 경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4.15 총선에서도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시간 끌기였습니다. 시간 끌기.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시간이 촉박하다 보는데 실물 종이 투표지가 없기 때문에 전산 조작 그리고 이제 자료 파기 삭제 이런 부분에 대한 범행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도 선관위가 시간 끌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시간 끌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히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있는지 혹은 그 기일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부분이 압박 수단이 없을 때 국민들이 또 추가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경선에서 그 이제 4강 경선이 시작되고 있고 후보자 토론이 일어나는데 황교안 얘기만 막 실시간 채팅창이 뜬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소송이나 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절차는 같이 진행을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민심이 너무 커지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야외 집회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계속 부정선거 경선이 나오면 그거를 묵살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악수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결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황교안 대표를 떨어뜨리는 그런 걸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민심을 보여주는 것과 이제 법적 그 조치를 병행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저 질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272만 표 중에 150만 표 이상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그런 등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10만 표라는 제외 국민에 대한 우편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1대1 구도가 되면 이길 수 없으니까 외국에서 우편투표라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투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또 대놓고 그 야당의 대표라는 자는 미국 가서 제외투표 타령합니다. 뭐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인데 지금 부정선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을, 황 후보님을 떨어뜨리는 것도 역시 부정선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동기를 해야 되고 분노를 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이 불의 세력들이 아, 더 이상 우리가 거짓과 불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기는 정말 어렵구나. 손들게 만드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심을 모아주십시오. 민세이 콜. 네. 그 다음에 우리 손님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아까 의원께서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 다분하게 황교안 대통령 후보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이 조사 같은데 우리가 합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해야 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김재원은 또 이상하게 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공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그런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쟁쟁한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합동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예. 그 우리 황 후보님께서 그래서 그 조사 시에 황 후보 캠프에서 3명 이상을 참관하게 해달라고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 일단 우리가 요구한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도 우리 황 후보님 기자회견 들어오셨지만 뭐 비상식적인 거 없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안 들어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1인시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 뒤에 아직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젊은 층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960년 4.19 사건이 일어나기 주된 원인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게 뒤집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 후보님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부정선거 센터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적 운영 방법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잘 다니고 다니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무래도 그 주변 학생들 뭐 영리한 학생들이 좀 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분 실무진들한테 여쭤보겠는데 이 부정선거 센터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젊은 층들이 이해가 쉽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숙의해가지고 좋은 제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황교안 대표님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기 가방에다가 저기 황교안 대표님께서 내신 정상국가 또 이때 저기 황교안 이렇게 써서 가로 세로 해서 35, 가로 25, 세로 30 해가지고 딱 하니까는 제 빼백에 가방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에 우리 황색 돌풍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고 제가 청와대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신길동입니다.
거기서부터 매고 갔다 보니까 노란색이 눈에 잘 띄고 글씨는 까만색, 까만 글씨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뭐지? 그리고 일부러 맨 첫 번에 전철 1번 첫 번 칸에서부터 쭉 걸어서 가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다 보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날씨 뜨거운 사람이, 안면이 좀 두꺼운 사람인데요. 산에도 올라갈 때에도 그걸 메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보잖아요. 뭐냐고. 아, 이분이 이번에 경선에 나왔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투쟁하고 계시고 일어나에 정말 진정한 청년권에 대한 법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대한민국의 지금 중앙선거들은 부정선거를 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시도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청계할 것이거든요. 가방에다가 챙피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 집단으로 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정인, 우리의 청정권, 진정한 우리 황교안 대표님한테 돌아가야 될 그 표가 결선으로 올라가서 이 나라를 정상국가를 세워야 되는 것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왜? 어떤 불순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님을, 전 국무총리님을 사랑하시는 분일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내장을 만들었어요. 5만원 주니까 내장을 만들어서 등에다 지고 다녔어요. 제가 배낭이나 이제 백을 뒤로 메니까. 그럼 백 지금 있습니까? 아, 지금 저기, 네, 저기에 있어요, 지금. 네, 저기. 예. 네, 집에 있는데. 예, 예, 참석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알았는데. 지금 원인과 추정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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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알고 있지만, 예. 누가, 먼저, 누가 한 사람이 시작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손이가요, 손이가. CM송이 우리 귀에 읽어요, 안 읽어요? 듣기 예, 싫어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있으면, 여론 조성은 충분히 황교안 대표님의 동상국과 환경만 그것만 메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만해서 마치겠습니다. 낙선 대답을 했는데 우리 유선녀 그 대표가 한마디 하겠다고, 질문하겠다고 하는데 요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더 다른 얘기는 더 못 받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아니고요. 질문으로 하세요. 이제 끝입니다. 예. 자, 이게 네. 마지막이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잖아요. 이런 투표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건 완전히 북한식이에요. 북한은 99.9%가 김일성, 김정일 딱 3대 실수만 투표 안 해요. 몽땅 99.9%가 투표예요. 왜? 국민들이 몰라요. 안 하고도 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선거 캠프를 보니까 어저께 제가 선거를 했어요. 투표를 찍었어요. 그래놓고 황교안이라고 딱 찍어놓고 믿지 못해서 캡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도깨비 치르고 나오면 우리는 방망이를 들자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같이 공개적으로 황교안을 찍어준 사람들 여기 모바일식으로 문자를 주세요. 우리도 도깨비처럼 나옵시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황교안에 대한 지지율이 나올 거고 나는 뭐 홍준표 찍었다, 누구 찍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못하면 뭐 작년 총선은 막 수표지지만 이번에는 모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 투표한 걸 누구들이 청원심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불화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제일 1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게 되면, 네. 다투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한국인께 투표한 사람들의 각서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원희룡보다 많으면 무효죠? 당연하죠. 네, 네. 맞죠. 네, 네. 불사에 갔을 때 원희룡이 혼자 기사 내리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개망신을 했거든요. 너무 쉬운 게임입니다. 아니, 자, 이제 되는데요. 지금 통역당 그런 애들처럼 서명을 받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니까 지하철 쪽에 다 가서 서명을
내용을 딱 붙여놓고 서명을 받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속단이고 유튜브님들이 저번에 우리 성분조사 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손 들었다가 아직 못한 분이 한 분이긴 있어요. 네. 그냥 짧게 하십시오. 네네. 일반 포털에서 등등등에서 리서치 해보면은요, 젊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머님이 굉장히 강해요. 어머니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십니다. 이 몽환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나라를 일으키고 살리시나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휴일날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한 세 분의 그 분들이 정말 애국자인 걸 잘 아시죠? 네. 네. 열렬한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다 애국자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우리의 투쟁은 이번 경선 이기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투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저기 나와 있는 선물까지 내가 이런 욕심이 있어서 또 이루기 위해서 하는 투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순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가 전달될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정권교체를 우리가 이뤄내고 이런 부정선거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오죽하면 중대선거사범은 종신형에 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제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선거법 위반한 것을 여반사로 생각해요. 여반사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분들이 내가 됐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해서 공유하는 것에 소홀히 하거나 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거 정의, 정말 정의로운 나라, 유권자들의 표가 그대로 후보들에게 당선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나라, 사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표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도 말하는 정통적인 사표가 아니라 정말 불법적인 사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사이로 총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꼭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저 혼자로서는 안 되죠.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 다시 세워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